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들의 아들. 오늘 어디 가노? 오늘 아버지 교보문고에 책 보러 갑니다. 아, 서점에 가서 직접 아들도 하나 사고 저도 사고 우리 집사람도 사고 책도 한번 사보고 또 우리 아들이 다중류를 좋아합니다. 다중류 또 전문가가 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는데 아버지 쓰는 책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서 자존감도 좀 높이고 그리고 또 한문자의 전문가로서 뭐 저희 DNA 유전자가 갔으니 뭐 어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꿈을 한번 키우고 희망을 한번 두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자, 가실까요? 지금 F230원을 달린다고? 정연아. 네? 자, 아버지 책. 와, 두 권. 아이고, 기분이 좋네. 네. 아버지 책이 여기 있으니까 네 어때 생각이? 너무 영광이네요. 자, 요거 우리 하나씩 사고. 네. 그 다음 이 책도 사고.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그 같이 아들하고 같이 외출도 지금 오래간만이죠? 네, 오랜만이죠. 오늘 뭐 먹고 싶노? 저는 그냥 아무거나 아버지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네. 청량 언덕 역에 대구시에서 최고의 기술인들 명예 전당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명예 전당에 알아보고 나왔는 김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교보문고에 제 책이 진열되어 있는 걸 한번 보려고 나섰다가 늦동의 아들하고 이렇게 가봤습니다. 아들 책도 사주고, 우리 아들은 파중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사주고, 그리고 제 책도 보고, 우리 또 책을 한 권씩 또 직접 사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좋아하는 또 파충류 샵에 들려서 파충류도 한 마리 오늘 선물로 사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여기 있어요. 그 청라한동 역에 대구에서 좀 이름 있는 우리 기술인들 대한민국 명장이죠. 그 명예 전당이라고 대구시에서 만들어 놓은 곳에 아들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 만들어진 게 좀 됐는데 저는 바빠가지고 못 가보다가 오늘 내시김에 가보니까 산에 가서 뭉클하고 우리 아들이 또 그걸 보고는 아버지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 별것 아니지만 좀 기분이 좀 좋네요. 오늘 그렇게 일을 보고 농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 stack.